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가 제1회 서울국제초청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며 파크골프에 대한 인기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현장에 최유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일 제1회 서울국제초청 장애인 파크골프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월드컵봉원 파크골프장에서 3일간 진행됐습니다. 장애인 파크골프는 장애인이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한 서울국제초청 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의미 있는 국제대회로 자리매김을 할 것을 확신합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992년부터 2019년까지 열렸던 서울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가 장소 선정과 도로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이번 대회를 새롭게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각 시도별 선수와 생활체육 동호인을 비롯해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5개국의 해외 선수들이 참여해 새로운 장애인 국제대회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What motivates me to come to Korea and play golf is that first, I really wanna play golf. And secondly, it would be really a dream come true, you know, to come in to Korea and experience its culture. My expectations is I think I would really enjoy playing golf, and I believe that golf is for all, either whatever your age or disability, it's very accessible for all. 대회에 참여한 선수들은 모두 의지를 다지며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저는 평소에 파크골프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매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제 파크골프 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멀리서 먼 길을 받아안고 기꺼이 달려와서 오늘 또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는 선수부와 생활체육 동호인부로 나눠 개인전과 단체전 경기로 진행되며 각 종목 1위에는 트로피와 상금, 2위와 3위에는 메달과 상금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장애인 국제대회로 발돋움한 제1회 서울국제초청 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이 확대되고 국제적인 교류와 화합의 장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최유라입니다.